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대비 74조 5천억 원 증가한 908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올해 상반기 기금운용수익률은 7.49%이며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자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국내 주식은 15.59%, 해외 주식은 17.73%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국내 채권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.16%에 그쳤고 해외 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.27%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부동산 등 대체 투자 수익률은 4.97%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